편견과 한계없는 소통으로 너를 이해하는 곳 온라인 독서 모임 온도. 구독 날아든다 아 온갖 좋아요가 날아든다 아 도와주십시오. 또 질문 네. 또 있으신가요? 재밌네요. 저는 네.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아 네네 좋습니다. 네. 여기서 이 주인공은 어쨌든 직장 상사를 만나서 자기가 변해가는 과정을 그런 걸 겪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중에서 네. 혹시 기억에 남는 직장 상사나 아니면 선생님, 네, 뭐 꼭 나를 변화시킨 건 아니더라도 네. 기억에 남는 선배나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의 뭐 그런 말이나 행동 좋은 거 그런 게 있는지 네.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그러면 어김없이 네 저부터 네, 네 그렇죠. 저는 네 제가 이 말을 잊고 있다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제 네. 담임 선생님께서 제가 뭐 입시랑 뭐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잖아요. 네. 그때 저한테 그 선택을 할 때는 네. 너무 이 내 바로 앞을 보지 말고 내 인생의 멀리를 보고 선택을 해라. 아. 지금 딱 이렇게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때 제가 뭔가 이제 원했던 그런 대학이나 그런 거랑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의견이랑 저랑 조금 달랐던 거예요. 그때 그 선생님은 저한테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건 안 좋아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진짜 딱 이 한마디만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 마음에 와닿았고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내가 그 이야기는 잘 새겨둬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잊고 있다가 네. 이 책을 읽으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가 고등학교 때이신가요? 네. 그쵸. 그때 고등학교 때였고 고3 담임 선생님이죠. 아 고3 담임 선생님이 네. 그러면 그 이야기가 정민님이 네. 살아가면서 네. 조금 이정표가 됐다든지 아니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네. 뭐 다른 뭔가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대학 아니요. 선택할 때 빼고는 없나요? 네. 대학 선택할 때랑 뭐 제가 지금까지 뭐 큰 선택을 할 수 있었을 때는 대학이랑 그다음에 뭐 뭐가 있을까요? 취업? 약간 취업. 그런 선택이었을 텐데 그때마다 한 번씩은 이 얘기를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의 말씀이 멀리 보고 선택을 하라라는 게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는 했었거든요. 네네. 네. 그 정리가 안 되네요. 네, 정리는 네. 지영님의 질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직 경험이 있으시냐고. 아, 네, 이직 경험 있습니다. 아, 그때 이 조언을 네. 조언을 활용해 하셨었나요? 그때는 조언을 생각하긴 했지만 네. 그 당시에는 그래도 저는 제가 멀리 내다보고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약간 무의식적으로 그 단어가 네. 작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네요. 말씀을 들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저에게는 굉장히 강렬한 말이었어요. 선택을 네. 할 때는 바로 앞을 보지 말고 멀리 보고 선택을 하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 선생님한테 음성 편지 한번 남겨주시면 어떨까? 정말요? 네네. 갑자기 너무 슬퍼지는데. 아 왜요 왜요? 설마 감동 받아서 막 우시는 거 이런 거 아니죠? 선생님, 잘 지내시나요? 어떡해요, 못하겠어요. 못하시겠어요?
왜 슬퍼지시냐고. 그러게요. 그때 약간 좀 감동받았던 게 올라와서 그러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그런 것도 있고. 네. 너무 감사한 분인데 제가 졸업하고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많이 존경했던 선생님한테 뭔가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러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온도의 장점이란 게 뭐겠습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네. 음성 편지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네. 더 모르고 싶다 이러면 네. 항상 닉네임을 바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닉네임을 매주 바꿔서 들어오셔도 네, 누군지 모르게 헷갈리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러면 또 이쯤에서 지영님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우푼 거죠? 우푼 지영님. 이모티콘. 네. 네, 너무 재밌어서. 네. 이제 저 먼저 직장 상사라는 얘기를 듣고 네. 생각 바로 생각나는 분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도 이제 그러니까 그 총괄하는 네. 제가 아이들 영어 가르치는 일을 했었고 네. 그 이제 총괄하는 분이셨죠. 네. 직함이 뭐였지? 네, 이제 총괄하는 이제 주임 선생님 같은 분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면접을 보고 저를 뽑으셨고, 네. 처음에 일을 시작하는데 저는 긴장해서, 네. 네, 긴장해서 되게 뻣뻣했던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적응하는 그 과정이 좀 힘들었는데, 네. 그분이 기억이 나는 게,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직장 상사분들을 겪어보니까, 네. 그분처럼 이렇게 좀 카리스마 있게, 이렇게 좀 따끔하게 얘기하시면서도, 그렇게 또 따뜻하게 챙겨주시고, 마음을 살펴주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걸 몰랐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니까, 제가, 가르치면서 좀 미숙한 부분도 있고, 아이들의 어머니들한테서 뭐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네. 이랬던 거예요. 네. 근데 그럴 때,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저를 대해서 많이 대변해 주시고, 네. 해주셨더라고요. 그걸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전달해 주시고 그렇게 뒤에서 해주시는 줄 몰랐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해주셨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그분이랑은 제가 6개월 일하고 네. 그분이 개인 사정이 있어서 이제 그만두셨어요. 네. 나서 다른 분이 오셨는데 그분 이제 비교가 확 되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 이제 뭐 선생님들 식사하는 주방에 가서도 반찬도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선생님들 이제 식사 좀 잘 해주시라고, 네. 반찬 부실을 보이면, 반찬 좀 잘 해주시라고 막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예, 그니까 정말 아끼셨던 것 같아요. 그니까 일을, 선생님들을 아껴야 된다는 걸 알고, 네. 아껴주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생각이 나네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어려워가지고, 네. 되게 없고, 그냥 이렇게 사무적으로만 돼 있는데, 네, 그런 면을 나중에 이제 보게 됐죠. 예. 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멋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약간, 네. 앞에서는 좀 카리스마 있지만, 또 챙겨주시는 따뜻함이 가지고 계신, 되게 네.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그런 모습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츤데레라고 정민님께서 츤데레 진짜 되게 매력적인 분이셨어요. 생각해 보면 지금도 그분이랑은 같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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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 그때 이후로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이직을 했는데, 네.
네, 그만한 그런 분을 못 뵀네요. 아, 그러면 이쯤에서 지영님도 음성편지 한번 어떠신가요? 아유, 아, 음성편지. 네. 괜찮으시겠어요? 아, 정민님 이해가 되네요. 이게 막 말을 하려니까 막, 딱 막히네요. 아, 그러시네요. 네. 그럼 다음 기회에 네. 하시겠습니까? 강요하진 않습니다. 아, 근데 성함을 부르는 것도 그렇고. 네, 그때 그 선생님 이렇게 어떨까요? 선생님 건강하시죠? 음악 좀 키워드리겠습니다. 아, 그때 참 처음에 낯설고 일을 배우면서 힘들었는데 그렇게 많이 챙겨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늘 어디서든 네, 건강하고 밝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듣지는 못하시더라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안에 있는 걸 이렇게 말로 꺼내면 뭔가 좀 치유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정민님께서는 눈물 난다고 지금 다시 울고 계십니다. 아, 그러면 이제 길만이님 말씀을 아, 네. 좀 부탁드려볼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이제 진행까지 감사합니다. 아, 네. 쑥스러워서. 아, 네. 그러면 제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들 쑥스러워 하시니까. 저는 기억에 남는 선생님, 선배님, 상사. 저는 두 분이 생각나는데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제가 한 4년간 사물놀이 아시죠? 풍물놀이, 꽹가리 치고 장구 치고 이런 걸 했을 때 저를 정말 많이 아껴주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성함이 임선옥 선생님 맞을 거예요. 임선옥 선생님.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선생님이 제일 또 기억에 남고 악기요? 악기 제가 처음에는 장구를 치다가 제가 꽹가리 상쇄를 했습니다. 맨 앞에서 이렇게 그 대열을 지휘하는 상쇄를 좀 했었고요. 네, 그런 한 4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이 생각나는데 교수님이에요. 대학교 때. 네, 그거 꽹가리 좀 어려운데 아유 감사합니다. 멋지진 않습니다. 잘 못했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교수님인데 제가 원래 뮤지컬 배우를 이제 꿈꾸고 대학교를 제가 원래 다른 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왔는데 그 학교 교수님이셨어요. 학과장님. 뮤지컬과 그 교수님이 한 말씀을 항상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실력이 늘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걸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즐거울 순 있지만 실력은 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너의 실력이 늘기 위해서는 계속 하기 싫은 걸 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그게 항상 저한테 어느 순간 뭔가 기초적인 걸 해야 될 때 되게 반복적일 수도 있고 힘들잖아요. 그때 많이 그런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많은 연습을 하고 그게 꼭 뮤지컬 할 때뿐만 아니라 뭔가를 시작할 때 그런 걸 항상 기억하고 이런 반복됨이 있어야 이런 지루함이 있어야 결국 나중에 되면 내 실력이 더 키워져서 그때 또 더 재밌을 거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물론
연습할 때도 즐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요.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교수님이 기억이 났고요. 그 교수님한테 저도 음성편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음악을 좀 키우고요. 교수님, 제가 졸업을 하고, 뮤지컬도 하게 되고, 제 꿈을 좀 잃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다 교수님의 가르침 덕분이었고요. 제가 졸업하고 많이 찾아뵙지 못했지만, 교수님이 해주신 그 말씀이 제 안에 살아있다는 거, 그 살아있음으로 통해서 제가 또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다는 것, 그건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음악 줄이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짝짝짝. 그러면 정민님 소환해 볼까요? 정민님? 아, 정민님이 지금 잠시 울고 계신가 봐요. 저 나왔습니다. 아, 네. 정민님 울고 계셨나요? 아니, 다른 사람 편지 듣는데 왜 이렇게 슬프죠? 아, 진짜 우셨어요? 아유, 감성, 아유, 감사합니다. 목소리의 감성이. 아, 정민님 어떠신가요? 또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또 온도만의 장점 아닐까 생각 듭니다. 저는. 네, 맞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해봤는데 느낌 어떠셨나요? 저는 지금 길만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누구한테나 이런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다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분이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네. 네. 여튼 그렇습니다. 정민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또 감동, 오늘은 감동 온도네요. 감동 온도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책 소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민님. 네. 네. 감사합니다.